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서울. 오늘은 서울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문화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과연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떤 곳일까? 커피와 도자기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에 위치한 한 도예공방에 찾아가 봤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곳에는 문화를 즐기다 간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컵, 접시, 화병 등 본인의 감성대로 만든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공방을 찾는다고 한다. 복합문화 공간답게 커피도 함께 판매한다. 이곳에서 커피를 즐기며 도예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멀리 가기도 좀 그런데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문화 PD가 직접 도예 체험을 통해 문화 예술을 즐겨보았다. 도예가 선생님과 어떤 도자기를 만들지 함께 상의한다. 도자기의 원료가 될 진흙 안에 공기를 뺀다. 내가 만들고 싶은 도자기 디자인을 한다. 선생님의 물레 시범을 본다. 직접 물레를 누리며 도자기 제작을 체험한다. 울퉁불퉁한 윗부분을 칼로 정리하고 스펀지로 다듬어주고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제작한다. 철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자기를 분리해준다. 채색을 위해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옮겨준다. 채색 전 도자기의 모습, 손잡이 부분은 손수 만들어준다. 마지막 작업으로는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채색 작업을 한다. 다 만들어진 도자기는 가마에 넣어 굽는다. 투박하게 손으로도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자기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레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고요. 손으로 빚어서 이렇게 예쁜 컵이나 개성 있는 작품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외국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한국의 도자기 기술 그리고 새로운 추억이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고 가세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도자기 만들기 하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며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문화를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데려와서 함께 체험해보고 싶고 또 추천도 해주고 싶어요.